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과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8일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과 함께 사회문화회관 광장에서 우리 당과 국가 역사에 특기할 성의 기념 촬영을 하셨습니다. 백전백승의 우리 당,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강대함의 상징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격동적인 축하 연설을 받았는 데 이어 최대 비상방역전의 승리가 선포된 역사적인 장소에서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대를 들고 길이 전해갈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가슴은 크나큰 감격과 열광으로 세차게 녹디었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미중유의 대동란 속에서 운명적인 국난을 한몸에 걸머지시고 비범한 예지와 초인간적인 정력, 탁월한 영도로 존엄한 방역전쟁을 대승해로 향도하시어 조국 총사의 길이 빛날 만고풀멸의 대업적을 이룩하시거든 그 모든 영예를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돌려주시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삼가드리며 화려와 같은 만세 환호성을 바쳤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생명과 생활과 미래를 수호하기 위한 최대 비상 방역전에서 용적 희생을 만천하에 과시한 미답고 끌끌한 화선군이 전투 용들에게 뜨거운 담례를 보내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상 초유의 보건 위기를 선봉에서 평정하며 위대한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심과 군민일체의 고귀한 전통을 결사 보유한 당중앙결동대원들의 혁혁한 공헌은 방역대전의 승전사와 더불어 조국과 인민의 추억 속에 영원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혁명적 단군의 피끓는 심장들이 토치는 김정은 결사옹이의 우렁찬 함성이 천지를 진감하며 미아리 쳐갔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필승의 용도가 있기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천리를 심장에 더욱 깊이 새기고 수도 방역전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린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흥과 위대한 우리 민의 안녕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노동당의 혁명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억척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